오늘 결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시인을 더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문화평론가이시고 시인이시죠. 탁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죠. 박수 주십시오. 와본다는 게 사실 길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고요. 가곡이 이제 우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많은 연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귀국 독창회가 한 주일에 적어도 대여섯 건 이상 나의 그 우편함에 꽂히고 그것들을 열어보면 우리 가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전체 음악가들이 보내는, 선악가들이 보내는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한 10% 정도가 한두 곡 있고 없는 사람이 아홉 사람이에요. 10대 1 정도로 가곡을 전혀 넣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배워온 것을 지금 발표하고 그것을 학교에 내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제출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는데 그것이 그 가곡들이 이태리, 프랑스, 독일 가곡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청중들에게 첫 번째 고통을 주고 듣는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으니까 그것을 서양의 예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했고 이제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지금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가곡이 이제 세계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더 불려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그런 연주 관행으로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방법을 거의 이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마음을 쓰지 못했던, 가곡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 마음의 노래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이런 작은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1세기는 공급자 중심의 문화시대가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문화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간 수명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생각 여하에 따라서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가곡이 아주 많이 늘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노래방이나 그런 향락 음주 문화의 퇴조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흔들린 스펙스를 풀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 폭발력을 가진 그런 여흥 문화가 점차 아주 빠른 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와인 문화가 이제 성장하는 것도 문화의 전반적인 향상과 생활 수준에 호흡하라고 봅니다. 때마침 이러한 기류를 틈타고 가곡이 널리 불려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제 그 별지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실은 별지기는 내가 대구의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의 미를 노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첨성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첨성대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고 새벽에 이제 대구에서 차를 타고 이제 올라와서 사실은 어떤 친구에게 그 어젯밤에 이제 잘 내가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어젯밤 대화 즐거웠다고 이제 그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쓴 게 이 별지기입니다. 그래서 뭐 편지를 뭐 어젯밤 못 듣고 저 듣고 이렇게 쓰기가 참 난감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컴퓨터 앞에서 잠시 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별 지금 가사의 내용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일을 보내고 조금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뭐 그냥 편지만 보내고 그러고 이렇게 뭐하다 해서 내 블로그에 이제 사실 올려놨는데 하루쯤 올려놨는 한 이틀쯤 올려놓고 사실은 또 올려놓고 보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임 작곡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가사 노래를 하나 써야 되겠는데 뭐 이런저런 걸 몇 편을 드려서 어떠냐 했더니 뭐 이거보다는 우선 우연히 내가 별지기 별 어떤 별지기 그런 걸 봤는데 혹시 그게 있냐고 그래서 아 글쎄 그날 내려버려서 있는지 없는지 휴지통에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메일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보냈던 그 편지를 지우지 않고 그 별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지기를 우리 작곡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곡을 쓴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간단한 그 인사말로 쓴 시가 이제 별지기인데 시는 뭐 가사는 별거 아닌데 작곡가가 워낙 훌륭하게 이 곡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그냥 휴지통에 그 메일 휴지통에 들어가고 말 그런 버려질 그런 가사를 이제 작곡가가 잘 만들어서 곡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버려져서 어쩌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던 그 가사가 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른 곡보다도 더 애착이 있고 그래서 이 곡을 전 국민이 부르도록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 국민들이 부르고 특히 이제 오늘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정서가 메말라가는 때에 이 별지기는 좋은 그런 감성을 자극하고 서로 남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 가사인데 저는 별 할 말이 없고 또 오히려 작곡가가 좋은 얘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죠. 별지기가 휴지통에서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